재밌네. 재밌지. 참 잘하네. 영수 형이랑도 저렇게 재밌게 노는 애면은 나랑도 재밌게 놀겠구나 궁금했거든. 아 영수 이미지가 약간 내에서 그래? 이해가 많이 느린 사람? 그러니까 지금 A 말하고 지금 대화 템포 빠르잖아. 어. A 말하고 B 말하고 있는데 지금 A 혼자 A 얘기하고 있어. 뭔 소리야? 아 뭐. 그런 이미지구나. 영수가 남자 사이에서 내 얘기를 하긴 했어. 궁금해 그냥. 내가 본 여자 중 처음 보는 유형이야. 아, 나 거의 다 이제 이동문이야. 내가 본 여자 중 처음 본 유형이야. 그래서 여자인지 진지 모르겠어. 근데 나는 여사친이 여태껏 없었어. 근데 귀엽긴 귀여워. 근데 나는 귀여워 보이면 끝이거든. 이 다섯 개로 딱 끝나. 이 순서가 바뀐 적이 없어요. 내가 한 세 번 들었는데. 오빠는 진짜 웃긴 것 같아. 어, 나? 오빠 진짜 웃긴 것 같아. 형 뭐 당연히 막 괜히 막 이렇게 물어보면 또 이상할 것 같은데 너가 봤을 때는 만약에 너랑 나랑은 이성적인 그런 교류라든지 감정 생길 것 같아? 안 생길 것 같아? 왜 가능이라서 물어보는 거야? 어, 가능이니까. 가능이니까 물어보는 거지. 이제 본인 얘기하고. 아직은 확실히 오빠도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영수한테 일단 마음이 있어. 근데 지금 내가 엄청 흔들리고 있어. 본인이 엄청 더 흔들려야지. 약간 걱정이 되는. 나를 제외하고도 그냥 그 사람에 대한 게 흔들리는 거. 아니면 나 때문에 흔들리는 거. 아 맞냐. 그 사람에 대한 것 때문에 흔들리는 거야. 왜 또 너 향수 뿌렸지? 아이고. 그런 것처럼 얘기 하고 싶진 않아서 내 사실대로 얘기하고 싶었어 나도. 가서 영수랑 얘기해 볼 거고 생각 일단 해봐야 되는데 영수가 다시 흔들리는 걸 잡을 수도 있고. 약간 오빠가 얘기한 그 5개명 있잖아. 그거에 대해서 그 다섯 개에 대해서 99% 마음의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어. 아 영 아니겠다. 되겠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너무. 그런 거 좋아. 왜 자꾸 제 저럴까? 야옹야옹. 야옹이 귀여워. 사장님. 현숙이는 그래도 영수에 대한 미련이 좀 남아있다. 그러니까. 물론 정말 귀중한 기회인 데이트권을 기존에 좋은 감정 갖고 있고 이렇게 교류했던 분한테 쓰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단둘이 얘기한 시간은 오늘 거의 오늘이 대부분이었어서 잘했어요. 되게 재밌고 진짜 사운드가 꽉 찬 시간이었어요. 대화도 많이 했고 짧은 시간에 뭐 선택이라든지 뭐가 없을 것 같거든요. 지금 상태로는 아쉽죠. 실제로 조금 더 얘기해보니까 그도 그 나름대로 매력이 있었고 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막 언니들이 왜 좋아하는지 알 수 있었다? 약간 그런 게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제 이상형이랑도 조금 거리가 먼 사람이고 서로가 아니었던 그 늙은이 아저씨의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어렵습니다. 늙은이 아저씨 지금 아주 잘 지내고 있네. 술 한잔 시간 저도 좀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 저 지금 손이 떨려가지고. 아, 뭐야, 손이 왜 떨려가지고요? 어,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아, 너무 힘든가 보네. 네, 진짜. 네,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당이 떨어져서 뭐 못 먹었나 보다. 고기 먹으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네. 자, 구울게요. 네. 맛있겠다. 레어네요, 레어. 이거 다 먹어도 돼요? 당연하죠. 이렇게 손이 떨리지? 미치겠네. 당 떨어져서 그래. 밥 시킬까요? 아, 밥이요? 밥을 먹어요, 밥을. 네, 밥 하나 먹어서. 이게 알 것 같아. 그치, 처방이지. 탄수화물 들어가서. 공깃밥 두 개 주세요. 돼. 공깃밥 두 개요? 남겨도 되니까 쭈꾸미라도 먹어요. 네. 영수님이랑 같이 해서 다행이에요. 이말전시. 제가 돌아가시게 놔두진 않을게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네. 살 것 같은데. 아, 이제 살 것 같아. 지금 갑자기 정신 드는 것 같아. 대충 파악했어요. 어떤 사람인지. 어때요, 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시간이 필요한 사람인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나는 데 있어서. 아. 스며드는 스타일, 본인이. 상대는 되게 잘해줘야 되고. 챙겨줘야 되고.
아 맞다. 곰 같은 편이에요 연애할 때? 여우는 아니에요. 좀 약간 소극적인 거 같긴 하긴 하지. 그럼 소극적이에요 제가? 속내가를 모르겠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이 적극적이에요? 현숙. 저현숙. 그럼 그냥 활발한 거 아닌가? 아니에요. 얼마나 그렇게 중간중간 그렇게 많이 하는데요, 뭐를. 그렇구나. 저는 여자인 친구가 한 명도 없었으니까. 자, 주기도문 나옵니다. 자, 2단계요. 없어. 저도 제가 끌렸던 사람이라는 그 타입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옥수님이랑 지금 오늘 얘기하면서는 약간 뭔가 소개팅하는 느낌도 들고 그런데. 아, 근데 그럼... 이거 진짜 뭔가 소개팅 느낌이다. 네. 그렇잖아요. 네. 뭐, 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걔는, 현성님은 그런 느낌이 안 와요. 그냥 노는 것 같아요, 그냥 얘랑. 재밌게. 옥수님이랑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선택 잘한 것 같아요. 영자님 아니고, 현성님 아니고, 옥수님 선택한 거 전 잘한 것 같아요. 진짜요? 와, 스킬 죽이네, 야, 말을. 아, 장난 아니다. 끝내준다. 야, 스킬이 장난 아니네. 제 늙은이 아저씨. 아, 전 너무 죄송했는데. 누구한테? 나한테? 왜요? 초반에 막 너무 멘붕 와가지고. 티는 못 내겠는데 막 뭔가를 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내가... 나는 느꼈는데요. 아, 진짜요? 저혈당 좀 오신 것 같아요. 아, 막 그 저혈당이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밥 먹으면 돼요, 밥. 그래서 밥 시킨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 처방했다. 그래서 억지로 먹으라고 밥 시킨 건데요. 역시. 나름 열심히 살고 있는 의사랍니다. 아, 의사.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실래요? 네. 아, 재활 치료 받는 것 같다. 아, 이 남자한테 치료 받는다. 그렇죠. 어, 좋아졌네요. 그래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잘 정상? 가고 있어요. 정상이에요? 네. 정상이에요? 네. 아, 근데 참 이렇게 혼란스러워질 줄 몰랐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그 현숙님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그리고 옥수님도 사실 전형적으로 제가 성격, 외모 본다 그랬잖아요. 외모 이쁘고 성격은 좀 별로일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옥수님이 조금 더 좋아졌어요. 왜 이렇게 영수님이 저한테도 이야기하시고 말 거시고 다른 분한테도 말 거시는지 궁금했었거든요. 이제 현숙님한테 직진이신 줄 알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듣고 나니까 조금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데이트 이후에 마음의 변화가 좀 있었어요? 1순위가 변동이는 그냥 계속 없고 상철님이 계속 1순위인 것 같아요. 아, 1순위 상철이네. 야, 얘도 상철이네. 아, 진짜? 자, 영호 씨하고 정국 씨입니다. 아, 네. 처음으로 이제 서로 이야기를 진지하게 나눌 것 같아요. 맞죠. 닫아놓고 하는 방인 줄 알았는데 좋다, 우리만 있어. 근데 나는 사실 스시다끼 이런 일식집 오면 제일 많이 먹는 게 옥수수 콘치즈. 아, 제일 맛있지. 맛있지. 네. 제일 맛있어. 근데 막 스키 먹으면 꼭 아빠가 핵심 먹으라고. 아, 맞아. 뭐라고 하세요? 네, 핵심 먹어. 스키가 맛있기는 한데. 감사합니다. 콘치즈도 나가요? 그럼 콘치즈 먹으려고 네. 참치 많이 하자. 신여성. 신여성? 콘치즈 좋아하는 신여성이에요. 라이딩하고 콘치즈 좋아하는 여자. 아, 이번에 여기 와서 먹으면 좋긴 제일 신선하던데. 맨날 라면 먹고. 진짜. 참치 좋지. 맛있지. 우리가 아침에 제가 그렇게 제안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제 제안 제가 공손하게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선택은 영호 씨의 몫인데 어찌 뭔가 제 눈치에는 제가 상철님이랑 얘기하고 와서 상철님이 그런 얘기들을 남자방 가서 조금 말을 쓰마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여기서 이제 각자 자기 가치관과 자기 행동을 추구하는 대로 하는 건데 다른 분들은 막 다 여기저기 대화를 해보고 그렇게 하시던데 사실 저는 그렇게 하기 싫거든요. 왜냐면 조금 내 기준의 생각에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뭐랄까. 성향이 또 상철님한테 뭐 1대1 데이트 갔는데 좀 상철님이랑 그러다가 또 뭐 영호님한테 가고 또 뭐 저기 가고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볼 때 약간 가볍게 볼까 그러니까 물론 그럴 권리가 있지만 약간 당황스러울 수 있죠.
그래서 나는 어쨌거나 상철님이랑 얘기를 해보고 뭔가 해결점이 없거나 내가 뭔가 유쾌하지 않은 연애였고 또 뭔가 마음이 돌아서면은 정리를 하고 또 새롭게 뭔가를 알아가 보든가 이렇게 해야겠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제약적인 상황에서 조금 다이렉트로 물어봤었고 뭔가 그런 거를 대화하는 방식이 있어서 좀 나랑 잘 안 맞다. 왜냐면 오늘도 보면 상철님은 현수님을 고르셨고 그럴 수 있죠. 사람 생각이 다양하고 여기 그런 곳이니까. 근데 저는 그런 거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내 결론은 어제 대화를 해보면서 아 이분이랑 나랑 너무 안 맞다. 내가 맞고 저분이 틀린 게 아니라 그냥 너무 다르다. 그냥 그렇게 느꼈고. 그래서 아침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얘기를 다시 돌아보자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도 아무리 의리가 뭐 제가 뭐 약속 저 같은 경우는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또 그 선택은 사실 영호 씨 몫이잖아요. 근데 영호 씨가 약속을 지켜줘서 고마워요. 그 얘기를 이렇게 길게 했어. 그러니까 이 데이트는 정말 진심으로 나온 거다. 그렇지. 에이. 나는 영호 씨에 진짜 관심이 있다. 라는 거를 우리 정수 씨가 얘기를 한 거죠. 뭐 일단 약속을 지켜줘서 고맙다. 정승님이 워낙에 이제 솔직하고 그리고 뭐. 표현도 잘 하시는 분 같아서 그래서 재밌었습니다. 좀 잘 웃는 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열정적이지만 약간 좀 쿨한 면도 있고 귀엽고 매력적이신 것 같습니다. 조금 바깥에서 소개팅에 두세 번으로는 볼 수 없는 훨씬 더 수면 아래에 있는 것들을 생각보다 쉽게 볼 수가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보니까 여태까지 제가 만나던 외모 스타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남자답게 느껴지는 내면을 가지신 영호님이 눈에 조금 들어왔고 그랬던 경험은 사실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영호님 영혼이 너무 맑으신 분이어서 같이 있으면 같이 맑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 둘이 맞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이곳에 서로를 넣으신 게 아닐까. 오. 어? 아 이 울음의 주인공은 설마. 뭐야? 이게 첫인상 선택부터 어쨌든 영표로 시작을 했는데 그 이유도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없으니까. 아. 아 많이 생각났다. 그렇죠. 왜냐면 되는 게 좀 없는 것 같으니까. 저 이거 세수 좀 하려고 하는데. 아, 얘 너무 고독한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고독하게 먹어야 돼요? 이 정도로? 너무 약간 이거 짜장면 뜨니까 실감 나는데요. 괜찮아요. 아 눈물에 짜장면 어떡해. 짜장면 너무 못생기지 않았어요? 너무 못생겼어요. 아 또 왜 짜장면 저래? 왜 저래? 이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시청자 여러분 이게 준비했는데 영재 씨가 이제 이게 우시느냐고 시간이 조금 지나갔고 간장으로 저희가 드린 건데 예. 저게 떡이에요. 아 나 진짜 울면서 짜장면 때문에 진짜 너무 폭발해요. 짜장면 폭발해요. 어떡해요. 이거 맞아? 예, 예, 아 어떡해. 예, 웃으시냐고. 시간 좀 지나서. 저게. 어머 점점 커지는 거 아니야? 뭐예요? 과학 시간이에요? 저게 잔디 인형이래요. 물 주면 커지는 그거잖아요. 과학 시간인가? 뭐가 자꾸 커지네요. 너무 이곳은 왜 이렇게 가혹할까라고 생각했어. 아니에요. 유독 나에게 이렇게. 아유. 제가 이제 여기 솔로나라 출연 이제 하면서 진짜 안 하고 싶었던 것들만 다 했어요. 첫인상 때 표 못 받는 거, 남자들 선택 때 표 못 받아서 혼자 울면서 짜장면 먹는 거. 내가 호감 있는 사람
한테 뭔가 아침 만들어 줬지. 호감 있는 사람이 네. 뭐 반응 없어서 내가 표현하려고 아침 만드는 거. 근데 그 모든 걸 저는 다 했거든요. 여기서 안 하고 싶은 거. 아프지만 너무 아프지만 나한테 필요한 경험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너무 아팠어요, 경험이. 괜찮아요. 이런 경험들이 또 삶의 큰 또 자양분이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예. 영자 씨가 참 저도 안타까운 게 영수 씨랑도 그러고 성철 씨랑도 그러고 참 어떻게 대화가 잘 풀렸고 본인 입장에서도 아 내가 남자분들한테 계속해서 관심을 좀 받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느닷없이 갑자기 짜장면을 먹게 되니까 데미지가 오죠. 올 수밖에 없죠. 맞죠, 맞죠. 예. 하지만 이제 이 이후에 영자 씨가 상철 씨랑 좀 잘 이렇게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해봤으면 하는 건 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죠?